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바닥에 쓰러지고 이에 놀란 어른들이 달려오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란 도심의 한 여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란 주요 도시 여학교에서 학생들이 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독으로 숨진 여학생은 없지만 호흡기 질환,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700여 명이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독성 가스 물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생존자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페샤와르의 경찰서 단지 안에 있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서 어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모스크 안에는 3,400명이 기도 중이었는데 앞줄에 있던 괴한이 폭탄 조끼를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로 지금까지 90명 넘게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중상자와 매몰된 사람이 많아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모스크가 자리 잡은 곳은 페샤와르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테러의 배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테러 직후 극단주의 반군 세력인 파키스탄 탈레반 측이 SNS를 통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가 10시간 만에 이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은 모스크 같은 종교 장소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아프간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을 끝낸 뒤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러 반군 세력이 주도하는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 테러의 경우 경비가 삼엄한 경찰 단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분무기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상가 건물에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상북구 석관동 4층짜리 상가 건물 곳곳에 분무기로 불상의 액체를 뿌리던 20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상가 유리문과 엘리베이터 내 외부와 버튼, 자판기 등에 액체를 뿌렸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CCTV로 확인해보니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곳을 노려 액체를 뿌린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주말에도 해당 건물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는 자신의 소변이라고 밝혔고 취업난 등으로 사회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상가 입주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며 지하부터 옥상까지 거의 모든 곳에 소변을 뿌려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 오클린 마지막 검사건은 또 터진 일본 위생 테러입니다. 한 남학생이 나무 젓가락을 빼들고 침을 고루 묻히더니 다시 젓가락통에 집어넣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듯 깔깔대기까지 하는데요. 일본의 유명 라면 체인점에서 찍은 영상인데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회전초밥집 침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돈 없는 장난 영상이 등장한 겁니다. 촬영 배경이 된 업체 측에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비위생적인 장난 외에도 얼마 전엔 창던지기 선수권 대회라며 촌로를 향해 막대기를 던진 뒤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황당한 일까지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체 구독과 좋아요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며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불안해서 어디 외식하겠나, 장난이 아니라 테러다,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